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거들이 어, 말씀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시편 81편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네 번의 주일이 지나고 일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우리가 달려오면서 우리 사랑한 예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체험하고 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또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며 한 달을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을 크게 연다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또 언제 그 입을 크게 열겠습니까? 저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맛을 알때 입을 크게 열게 되어지더라고요. 어, 내가 입을 크게 열때내 입에 채워지는 그 음식의 맛을 알때 저절로 입이 크게 열게 되어지고 그것의 가치를 알때 입을 크게 열어서 달라고 부르지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그 어미새에게 자기의 입을 크게 열어서 먹이를 넣어달라고 그온 힘을 다해 쫑알쫑알 쫑알쫑알 거리는 그 아기새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아기새처럼 그 먹이가 뭐, 뭘 알기 때문에요, 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쫑알쫑알 거리며 입을 크게 여는 거죠. 또그 어미가 머르다 주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이 진짜 맛 좋은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것을 가치 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맛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또 누가 우리에게 "너 좀입을좀 좀 크게 열어라"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입을 크게 열게 되어지고 또내 입에 좀 채워 넣어 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 불변한 참된 가치, 절대 가치를 깨닫고 그 영적 보아밭을 발견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영적 보아밭을 발견한 축복을 가장 누린 사람을 보고 누라고 말씀하셨냐?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큼 믿음의 입을 크게 열었습니까?라고 할때 빌립보서 4장1 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얼마큼 열었습니까? 모든 것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어, 정말 지, 그 사도마을의 고백을 성경상에 나오는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진짜 정말 감탄하게 되는 것이 아이 사람은 찐이구나 아, 진짜 누렸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보화를 정말 누렸구나 하나하나를 볼 때에 정말 감탄하게 되어지고 아 나도 이 고백 해야 되겠다 싶을 만큼 너무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려고,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체험해서 나오는 결론 내려서 나오는 고백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쓴 구약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얼마큼 누렸습니까? 마치 경쟁하는 것 같은데요. 시0편 어,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큼 느렸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더라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그 인생 전체와 또 그의 체험을 담은 찬양과 고백이 바로 오늘 10편 18편입니다. 이 10편 18편의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언제였냐? 다윗이 사울이 사망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그렇게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모든 주변의 이방 족속들, 뭐 에돔, 뭐그 암몬 같은 이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이스라엘에 복속시켜서 이제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게 된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진난날들 돌아보며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게 바로 이 18편입니다. 자,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수도 없이 넘겼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로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하셔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자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바울처럼 진짜 찐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그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고 만족하게 채우심을 체험했을 때, 오직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니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하러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이러한 한, 이러하게 다위시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바울이 체험한 예수가 그리스도되심 이것을 나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되심을 체험하게 달라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오늘이 시편의 찬양에서 특별히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다른 표현들에서도 나의 힘,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등 다윗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또는 나를 이란이 1인칭 표현 그걸 계속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곧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강하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다윗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자신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사이가 좋은 어떤 부자와의 관계처럼 또는 진짜 우애가 깊은 그 형제나 친구와의 관계처럼 또는 정말 좋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처럼 친근하고 살갑고 이 사랑이 넘치고 가득한 관계처럼 항상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만의 하나님은 절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느꼈고, 그런 하나님인 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은 의지했다는 라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란 한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는 다윗이나 바울이나... 어거스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친밀한 관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지금 말씀해서 확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된 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 가진 그 권세자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이고 또저 자신이며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항상 믿으시고 그렇게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그때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어받을 언약의 백성, 그것이 영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저 누리면 됩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사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인식하면 됩니다. 내 것이구나. 원래 내 것이구나. 왜냐?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감정, 상태, 여러분의 어떠한 육신과 감정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능력으로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식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아,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영원까지 완전히 보장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충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적 사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상태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권세,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응답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수 없습니다. 무엇도 건드릴 수 없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도 그 상태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도,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도, 피곤함도 그 영적 상태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나의 것, 나의 하나님, 우리의 것,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깨달으면 됩니다.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열심히 고백해야 됩니까? 열심히 부르짖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믿는 겁니다. 지금 제 안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면서 어떻게 하냐? 피를 제 발끝, 모세혈관 끝까지 보냅니다. 그럼 제가 심장 보고 합니까? 야, 열심히 좀 뛰어라. 그럼 제가 믿습니까? 아, 내 심장은 나를 위해 열심히 지금 뛰고 있어. 열심히 믿고, 막 확고하게 믿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생각합니다. 그냥 가긴 합니다.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때 그냥 심장아, 나대지 말고 뛰어라.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냥 그 확신 가운데 거한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생각하시고 인지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 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이구나. 이 영적 정체성이 오늘 하루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오늘이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총 8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윗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만큼 구체적으로 그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구원자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말은 다윗은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수도 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신이 치렀던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구원과 그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뿌리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외부의 공격, 그 수많은 외부의 제해, 그 수많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며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며 그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여러 의미가 담긴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냥 단순히 단어들만 막 날려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정말 생생하게,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 수많은 상황, 다양한 상황에서 풍성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토록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뛰어나 왕적인 재능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돼서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어떠한 특별한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진 장군이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었던 매력 있고 인간성이 뛰어나고 도덕적이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다윗의 생생한 체험, 그 체험에 대한 다윗의 고백, 그 증언 때문에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여기는 거죠. 이처럼 다윗의 모든 전생에는 그의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죠 그렇듯이 이런 찬양시들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섰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솔직히 가감없이 털어놓으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다윗이 지 시편들의 표제어를 보면 더 그렇게 알수 있는데요 어떻게 적혀지느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환난권에 놓여져서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 지었던 시 또는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었던 그시 또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죽음의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지은 시 또는 도망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구레풀에 피해서 숨었던 그시 또는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심한 책망과 꾸짖음을 듣고 난 다음에 지은 시. 그때 지었던 그 시들. 다윗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또는 기쁠 때 지었던 시도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지었던 시도 있습니다. 예배할 때 지었던 시도 있습니다. 지금 18편처럼 승리한 후에 지었던 시도 있습니다. 그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지칠 때나 낙심될 때나 넘어질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항상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항상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언약을 되새겨보았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내리는 결론입니다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나는 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앞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과 24 소통.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의 빈틈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진짜 너무나 바쁩니다.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꼴딱 지나가면 벌써 밤잘 때가 됩니다. 벌써 1월 달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쌓여져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어떤 잠시 잠깐의 여유조차 없을 만큼 바쁘진 않습니다. 숨도 못쉴 만큼 바쁘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숨을 쉴 틈이 있을 때. 근데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어뜨, 어뜨, 어떻게 하느냐 그 수많은 빈틈 속에 딱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내게 원래 주어진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 라는 거죠 틈틈이 있을 때 쉬지 않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뭐 유튜브를 들어가 보거나 tv를 보거나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저도 쉴 틈에 유튜브 봅니다 인터넷하고 신문기사 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과 내, 시, 내 빈틈을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수많은 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저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정작 그 시간을 사이사이 틈에 여유가 생겨질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틈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 틈이 생겼을 때 나의 시선과 나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 바쁜 삶 속에 잠깐 멈춰 섰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해 보고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원래 내 것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것이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내 것이니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생생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의 틈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같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말한 사랑한다는 의미는 지금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같은 단어에도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나 하나님 나 이처럼 뜨겁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겠죠.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만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더욱 더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 역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어,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란 건 반응한다 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 여러분의 어, 남편분들이. 또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남편이 어, 그래라고 하면 참 멋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네, 알아요. 하면 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만으로 시,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되시는지.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신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 속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된 가치, 절대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된 감사, 기쁨, 평안이 넘쳐흐를 것이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진짜로 넓게 열게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는 이 축복을 맛보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